원래 이제 공을 때리는 스윙으로. 그 스윙. 지금 이제 원래 스윙으로 공을 때리는 스윙. 그래, 아까 말한 저쪽으로 밀어내는, 조금 들었다 밀어내는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전반까지 이게 너무 좋은데. 조금 들었다가 멀리. 오케이. 응. 거리도 별로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거리가 더 나가야 되죠. 슬렁 치는 데. 예, 그렇더라고. 설명할 때도. 그러면 잘 보세요. 그냥 자기가 이제 느낌을 보면은, 비교 보기 보면은, 두 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심 이동부터 차이 나죠? 네.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원래 스윙인지. 아시겠죠? 중심이 그대로 있네요, 그죠? 그냥. 중심이 그대로 있죠? 중심이 갔다 왔다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개념인 거예요. 중심은 잘 보세요. 자, 오른쪽 게 원래 스윙이고, 왼쪽 게. 중심, 이, 어드레스부터 다르죠. 그게 와서 저쪽 공을 때리러 가고, 이거는 작게 들어서, 레깅부터 다르죠. 레깅 때잘 보세요. 자기가 이때까지 못 보던, 요쪽만 먼저 보면은, 옛날 스윙을 보면은, 굉장히 손목 힘이 좋으셔서, 각도는 유지가 되지만, 뭔가 레깅을 할때 샤프트 탄성이 중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닌, 그냥 손목이 꺾이고 그게 유지되고, 손목이 꺾이고 그게 유지되고, 공 치러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제가 말한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샤프트를 보내는 방향으로 우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들이 보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